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술을 마시래요, 이 술을. 형님은 거의 한 10년 만에 최강님만은 먹방하고 있습니다. 윤해피 선생님이 항상 싸주시는데 어휴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저기 시청자 형들 벌써 200명 오셨어요 형님. 200명이나? 여기 많이 온다니까요.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쭉 마셔보자. 네. 아, 이게 술을 먹다 보면 이게 네. 장이 잊혀지더라고 이게. 아, 술 마시면 장이 잊혀지죠. 근데 형님 저는요 원칙이 있어요. 힘들 때는 술을 안 마셔요. 힘들 때는? 네. 그리고 원칙이 그리고 주말 아니면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꼭 주말에만 마시고 기분 좋을 때 술을 마시고 오늘 기분 제가 좋고 또 주말이니까 오늘 딱 너무 좋은데 또 아니 형님 뵀는데 급병으로 켰어요. 네. 어떻게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단 몸빵하고 네. 뭘 빵? 몸으로 버티고 버티기 예.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슈로 온다는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오늘도 회사 하나 이제 들어갔다 왔는데 예. 갔더니 요거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 예, 예. 자기 회사도 만든 거라면서 건강식품 회사인가요? 하이루트 에이지 요즘 그 우리 트렌드가 있잖아요 건강식품 회사들이 펄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좀 선호해요 섹시한 종목으로 우리가 하이루트 에이지라는 걸 만든 회사인데 네. 좀 이게 사자 같아요 약간 근데 근데 보통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자기 회사에서 만든 걸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서 홍보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도 이거 처음 봤어 이거 그래서 이거 뭐 비타민제냐 뭐냐 했더니 이거 막 일단 잡숴보면은 뭐 엄청 좋아진대 일단 잡숴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뭐 홈쇼핑에 네.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 2분기 때 이게 한 11억 정도 매출이 나왔대 오, 네. 그런데 이제 홈쇼핑에 지금 이 제품을 팔 때는 네.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홍보와 그러니까 매출이 일단 아, 매출이 네. 늘어나야지 그 다음 영향을 그렇죠.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마진율 안 보고 지금 팔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 매출이 늘어날 때까지는 네. 그 노마진으로 적자 나더라도 막 밀어내고 네, 이제 네. 올 하반 4분기 지나서 이제 네. 매출 볼륨이 늘어나면은 네. 그때 이제 BP는 네. 넘기겠다. 그리고 아, 여의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서로 다 알고 저는 형님을 2009년도에 뵀어요. 10년 됐네 그럼. 그렇죠. 10년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형님 방송이 사실 최고거든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방송이 없어요. 형님 같은 방송이 있어요, 형님? 형님 생각하실 때? 아 근데 말아봐야 내가 부담만스럽지 뭐 그게. 나는 이제 소수하고만 좀 만나고 싶지.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만큼 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맞아요. 구독자 늘어난 것도 별로 원치도 않고 그냥 네, 네. 들어볼 사람만 들어보고 싫으면 네. 그냥 구독 끊고 나가라고 내가 그러고 싶고 근데 안 가잖아요 걔들이 안 가잖아요 또 그러니까 나도 이제 페이스북도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도 네. 내가 5,000명까지 친구하려는데 네. 한 명이 한 2주에 한 번씩 나가거든 네. 그러면 잽싸게 내가 지금 대기다가 4,500명이 돼요 아 형님 저 대기 타고 있어요 지금 같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도 없는데 그렇죠. 괜히 그냥 그런 분한테 네. 그냥 그래서 많은 회원이라든지 이런 걸 원치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쿨하게 가겠다 이거지 뭐 아 형님 형 이런 형님이 어디 있으셔 이런 형님은 나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구독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두 명 있다 그러면은 그게 한 명은 나 한 명은 형님 유튜브에서 뭐 댓글 달신 분들 3, 40분 중에서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이제 네, 그런 네. 부분은 내가 궁금한 것처럼 해가지고 네, 네. 아이아 담당자라든지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는데 오늘도 내가 회사 네. 나갔다 왔는데 네. 가보니까 뭐 경영실장 CFO 한 명 나왔고 네. IR 팀장 나왔고 뭐, 네. 뭐 대리 한 명 이제 세 명 나왔더라고. 네. 이제 그런 분들 나오면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네. 나는 이제 이런 데 좀 회사도 많이 들어갔다 하고 그러니까 가는데 네. 모든 기업을 소개는 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그렇죠. 이 친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나는 이제 의심이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네. 이 자식들이 혹시 네. 유상증자 하려고 이게 뭐 그렇죠.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내가 괜히 유튜브에 올렸다가
그렇죠. 유성 물량 받아들이거나 뭐 그런 이제 총알 바지를 쓰면은 네. 내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놈들은 이상해 이게. 그래. 내가 그때 개인 투자자한테 와서 오늘 가서 내가 이거 받아왔잖아 이거. 그래서 네. 와이프한테 이제 연세대 뭐 할 건데 네. 정말 이런 제품이 잘 팔린다면은 왜 이게 투자자한테 주겠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언제냐면 아주 옛날인데 근데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예, 어디냐면 다 아는 회사니까 너무 좋은 회사니까 셀바이오텍이었어요. 그게 예전에 시가총액이 진짜 얼마 안 돼. 몇백억 그때 300억 언더 막 그랬을 때였는데 자기네 제품 회사를 주는 거야. 자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부터 이제 10배 올랐죠. 10배 올랐는데 그때는 근데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탐방 가고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요즘은 좀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나는 이상하게 네, 네, 네. 나한테 잘해주는 AI 담당자나 네, 네. 그런 친구들은 좀 그렇죠. 좀 이제 이상해 이놈들이 그렇죠.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네. 이놈들이 뭐 유등 때리기 전에 한번 나 낚으려 그러는 건가? 난 그런 의심이 막 드는 거야. 아니 근데 형님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편견인데 편견은 통계라고 생각하거든요. 편견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형님 예전에 그런 경험을 겪으셨고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회사들은 주담이 팅팅거려요. 오지 마 그래.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왜냐 우리 저 기분 늘려야 되니까 오지 마 이런 게 우리 그게 좋은 회사. 예, 그게 이제 좋은 회사고 그런 거죠. 근데 요새 그 형님 문제가 뭐냐면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더 싸지면 더 좋은 회사가 되잖아요. 이거 좋은 회사인데 실적 우상향하는데 주가는 계속 꼬라박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만 얘기해요? 그게 나도 헷갈려 좀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회사인데 IR을 하거나 네.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는 잘 봐야지 그걸. 그러니까 난 오늘도 이제 휴가철인데도 이제 담당자가 뭐 사실 한번 갔다 왔는데 이 회사 진짜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계속 빠져있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그래서 정말 자기 회사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유도에 알려서 뭔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이제 난 늘 의심해. 회사 이놈들은 뭔가 뒤통수 치놈들이니까 의심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 올릴 때도 내가 올린 거로 인해가지고 누가 피해를 보면 내가 그렇죠. 마음이 아프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탐방하거나 아예 가더라도 이놈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안 올려버려. 아, 얘기도 안 해버려. 그렇죠. 그렇죠. 걱정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죠. 형님을 보실 때 지금 있잖아요. 사야 되는 시기에요? 아니면은 팔아야 되는 시기에요? 아니면 들고 있어요? 수익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홀딩, 사는 거, 파는 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뭐 해야 돼요, 형님? 사야지, 당연히. 사야지, 형님. 사야지. 사야 된다는데, 형님. 형님들 사야 된다. 근데 형님이 이렇게 마음씨가 좋으셔. 형님이 그 마음씨 좋은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 형님이 종목 올리는 거 보면은 딱 알아요. 알죠? 우리는 꾼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했잖아요. 보면은 PBR도 낮고 회사 성장하고 뭐 그런 회사들 위주로 얘기했잖아요. 신라젠 같은 거 얘기 안 해요. 지금 신라젠은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고 그 가격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는 지금은 하한가 170만 주에서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렇죠. 투투라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간이 길어지고 반복되면 그리고 저는 매일 달려 형하고 친한데 그 형은 저랑 안 친하네. 아, 나도 좀 마셔보자. 네. 오늘 너무 많이 드시는 아니 뭐 오늘 같은 장세에 술도 안 마시고 어떻게 해야. 오늘 같은 장세. 근데 형님 그래도 아랫골이 좀 세게 올리는 게 그래도 이제는 더 터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형님? 아 내가 지금 집에 술이 두 병 있어. 아 예. 하나는 서킷 브레이커 날 때 하나 마실 거예요. 아, 네. 하나는 이제 사이드카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사이드카가 왔어, 서킷 브레이커 왔어. 그렇죠. 지금은 빠진 것도 아니야 이 정도가. 근데 형님, 근데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크는 급락에서 터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잔잔하게 사람 죽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궁금하시. 아 궁금하시네. 여기 형님 되게 유명하시. 아 부동산 얘기. 형님 있잖아요. 주식쟁이들은 저는 부동산을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좀 왜냐면 자산 배분을 알차게 해놓으면 형님 좋지 않나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동화 있잖아. 네. 위기가 났었을 때 그렇죠. 뭐 보자기 뭐
나 세 개가 있었는데 하나씩 던졌다 그런 게 나는 부동산도 투자하고 금도 그렇죠. 투자하고 온도 투자하고 채권도 매수하고 주식도 매수하면 되지 왜 이렇게 주식만 하라고 하는지를 얘기하는 그놈이 나는 이상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만 해라고 하는 놈들은 아마도 증권업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 놈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 그것밖에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 뭔가 이상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2014년에 아파트 샀다. 서울 아파트 샀는데 아, 그때 내가 아파트 샀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기 몇 년에 사셨어요? 2014년 10월달 딱 좋네. 여기가 옛날에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거든. 그래가지고 오는데 사장님 그러고 요즘 매출이 줄으신 것 같아 하고 요새 어려워요. 자영업이 어려워. 다 어려운 건데, 아유, 그때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지원할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럼요. 근데 나도 이제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래서 이 기업 저기 막 다니면서 한번 어디가 가장 좋은지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하는데, 최근에도 내가 바이오도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바이오 가면은 혹시 내가 얘기해서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착각할까 봐서 아 그렇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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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한다. 회장님 그래서 부동산은 그러면 그때 투자하시고 이제 홀딩? 강력홀딩이죠. 강력홀딩이죠. 저도 강력홀딩이에요. 근데 지금 강남 신축은 좀 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강력홀딩이고 신규 매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 신규 매수는 늦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아. 봐요, 이 형님하고, 그쵸. 부동산 신규 매수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저는 강남 쪽에는 신규 주택은 오히려 지금 고평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그래도 형님, 실거주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당연히 사야 되지. 사야죠. 근데 내가 이제 2014년도에 아파트를 내가 시장가 매수했잖아. 근데 그때 논리도 그거였거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건설주를 많이 투자한단 말이야. 그렇죠. 건설주 투자하는데, 내 그때 분석했던 기업이 만약에 이번 자체 분양이 성공한다면은 1조를 버는 거야. 그렇죠. 1조를 버니까 전부 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 안 된다. 완판 안 된다. 14년도에? 14년도. 동개발이네. 아니, 아예 성사. 아예 성사.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화성산업하고 아예 동서 이런 거 투자하고 있었는데 나는 모델 하우스를 가본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여기 뭐 우리가 와이프하고 이제 데이터가 되게 좋은 데가 모델 하우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탐방을 가는 것처럼 지금이 한참 휴가철 아니야, 이게. 휴가철인데 정말 깨인 사람들은 애들 데리고 아이들하고 탐방하거든. 그럼요. 근데 모델 하우스도 나는 와이프하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가지고. 이제 모델하우스에 오신 분들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오는 건데 나는 그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가는 거거든. 근데 같이 가서 한번 둘러보고 가면 되게 잘해줘. 잘해주죠. 뭐 음료수도 주고 이제 막 팝콘도 주고. 그렇지. 특히 그때 분양 안 됐대잖아. 그때. 그쵸. 이제 14년도야. 이게 완판이 된다고 한다면 이 회사도 돈을 많이 버니까 이 회사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그 립지 아니라 이 아파트 사면 사봐? 사면 될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사자 생각이 든 거야, 그게. 그래서 난 그때 아파트를 사서 지금 보면 그때 산 거 한 50% 60% 올랐지,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올랐죠. 그게 이제 돈을 버는 건데 그 냉철이가 정권에다 직원이라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식만 해라고 얘기하겠지. 전과자 직원 보고 아파트 사라고 하면 그건 이상한 놈이 되거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전과자 직원이 아니잖아. 그게 자유롭잖아. 근데 자유로우니까 주식을 사도 되지만 그 아파트 사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파트를 나는 그냥 바로 사버린 거지. 아, 그래서 형님이 2014년도에 사셨대. 근데 형 나도 항상 얘기했지만 나도 2014년도에 샀는데 이렇게 나가 왜냐면 그때 형님하고 의견 교류를 할 때가 아닌데 만난 거야. 사실은 우리 형님하고 분양하우스에서 만났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지역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그때 2014년도에 투자를 하시고 저도 2014년도 아파트를 사셨는데 봐, 결국은 봐, 우리 저 유튜버 중에서 우리 저 이렇게 내가 항상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철강 형님이 사셨다는 거죠. 2014년도에 부동산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주식을 그럼요. 돈을 벌 필요는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형님 카페 이름이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잖아요. 그렇지. 근데 투자자라는 게 우리가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이라고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금이고 은이고 똥이고 뭐 철이고 뭐든 상관없어. 거래자라는 생각이거든요. 뭐든지 우리는 저평가에 있는 영역에 있는 걸 샀다가 고평가에서 팔고 이거를 갖다가 반복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논리인데 당연하지. 네. 내가 작년에 좀 잘했던 게 근무를 좀 산 거야. 아, 예. 네. 우리 와이프가 이제 네. 나는 이제 주식을 하지만 와이프는 네, 부동산하고 네. 딴 걸 하거든. 아, 예. 네. 네, 부산에 투자가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그때 이거 펀더를 좀 들었는데 취임이 안 좋대. 네. 그래서 뭘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아, 검사라고 고기도 빠졌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와이프가 이제 금계를 이제 내가 하도 사라고 하니까 이제 네. 샀지. 금이 10% 올랐어? 8% 올랐나요? 지금? 어. 아, 30% 올랐어. 30%. 30%. 아, 30%. 내가 샀던 거라 그래. 네. 오늘 우리 저 방송에서 또 한번 좋은 종목 한번. 예전에 야스나 오일솔루션 같은 종목. 오일솔루션 대박 났잖아요. 글쎄, 나는 뭐.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거. 나는 월덱스 같은 회사도 괜찮아 보이고. 월덱스. 어, 그... 좋지. 좋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들어갔다 왔는데. 네, 네, 네. 물어보고 왔어. 네, 내가 월덱스 네, 네. 4개월인가 5개월 전에 한번 오셨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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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댓글이라는 거는 욕하는 댓글도 아니고 네, 네. 그 뭐 감사합니다 댓글도 아니라 네, 네. 진짜 뭔가 물어보는 그렇지. 댓글이 좋은 거야. 네. TCK가 만드는 제품보다 이 회사의 경쟁력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댓글이거든. 그렇죠. 밑도 것도 없이 아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아, 거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네. 밑도 것도 욕설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맞죠. 건데 네. 논리적인 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는 네. 내가 얘기하는 거를 충족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이런 네. 것도 원치 않고 그러니까 진짜 의문점에 물어보는 거야. 그렇죠. CI라는 이제 실리콘보다 CIC가 더 좋다고 그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좋은 질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땅히 나와야 될 질문이고 네. 탐방할 때 이제 미리 이제 쭉쭉 봐가지고 혹시 뭔가 지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내가 어떤 회사에 갔었을 때 이 네. 회사 뭐 하는 회사에 물어보면 뭐 그 담당자가 뭐 어떻게 생각했어? 네. 그렇죠. 기가 막히게 생각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내가 4년 5년을 공부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해야지 질문 답변도 그렇죠.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내가 허접한 질문을 하면은 답변도 허접하게 나온다고. 그렇죠. 아 얘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담도. 저는 뭐한 새끼야 이렇게. 그런데 내가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도 아 저 사람은 한 10년을 그렇죠. 갖고 있나 5년 갖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한다고. 우선 주담은 기죽이부터 시작 안 하니까 형님? 나 기죽이야지 이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이런. 그러니까 제일 웃긴 게 그런 거야.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보면은 그렇죠. 완전히 이제 첫장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담도 이제 어쨌든데 우선 남자 세계는 우선은 주담 만나잖아? 그러면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빨리 로고데이 다 불어 이거잖아 형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담 만나가지고 뭐 정말 하수처럼 네, 그렇죠. 주가가 왜 이래요? 그러면은 그렇죠. 끝난 거잖아. 끝난 거래. 그러면 그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아, 주주 여러분께서 그냥 그 뭐 저희도 노력하고 그런 그래. 그런 칼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딴 얘기 듣기 위해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가 내고 가는 건데. 네. 수가 내면은 정말 회사에서 얘기하고 가는 건데. 네. 그렇게 가서 그딴 얘기 듣고 네.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때는. 예리한 질문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나는 이번에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네. 큰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무역 분쟁, 무역 보복을 시작한 거잖아요. 해서 뭔가 분명히 우리 기회가 올 것 같아. 네. 근데 그 기회가 오는 거는 30% 살고 오는 게 아니라 3배, 4배, 5배, 네. 10배 네. 오는 종목들이 네.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종목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이제. 저도, 형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네. 묘수라는 말이죠, 묘수. 예. 그러니까, 예. 묘수.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묘수가 그렇죠. 분명히 예. 있다고. 예. 저도 다섯 배 나온다고 보고 싶어요. 그 묘수를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안 보이지. 예. 안 보이지만, 예. 지금 2019년 8월 2일이란 말이야. 예.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내에 한번 크게 갈 정도의 품이 나올 거야. 예. 근데 그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형님 힌트 주지 않았나요 이미? 세상에서는? 힌트를? 힌트가 나왔지. 네, 힌트 나왔죠. 형님은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나는 이제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편안하게 네. 일본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던 밸류체인에서 네. 일본이 이거를 무기화해가지고 네. 공급 중단을 외쳤던 그 네. 소재 네. 그 소재를 국산화시키는 회사가 네. 앞으로 10배, 5배 갈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뒤져봐야 되는데 네. 회사에 가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네, 네.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야. 그거 냉철, 너 네. 내년에 10배 돈 벌 수 있냐? 그러면은 하 네. 웃을 거지. 네. 아, 내가 얼마 벌지는 나도 모르지. 그렇죠. 네. 나도 모르는 건데 분명한 거는 지금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야, 상황이. 네, 네. 그래서 분명히 내년 이맘때쯤 돼가지고 네. 다시 뭐 이렇게 라이브를 켠다면 네, 네, 네. 그때 얘기했던 종목이 이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형님 말씀하신 다음에 그다음 까보면 되잖아요. 까보면 되지. 근데 저는 형님 제 생각은 뭐냐면 한일 무역 분쟁이 이제는 많이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이제 저만의 뇌피셜인데 결국은 이낙연 선생님이 총리님이 슈퍼맨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이낙연 총리 그거 엄청 좋아해요. 아, 저는 좋아해서 그런 게, 저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굉장히 로봇적인 여기 안에 봐 까보면은 이게 칩이 들어있어요. 로봇거든요. 뭐냐면 그냥 여러 모양을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거는 여기서 슈퍼맨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힘이 있는 사람은 누가 슈퍼맨인 게 최고 좋을까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이런 거지. 사실은 뭐 저는 형님 정치적인 뭐 이런 건 없어요. 형님 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일본에서 지금 그 이런 문제 생겼던 것들은 다시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지금 다음 섹터로 해서 크게 터질 거로 보는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뭐냐면 건자재. 건자재. 그치. 건자재는 다음 사이클이 이제 멀지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도 막 미친 듯이 샀어요. 왜 제가 손절 오늘 막 치고 오늘 저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막 샀거든요. 이제 건자재 그리고 나머지는 비메모리 관련주인데 사실은 EUV 쪽 이런 것들이 저는 말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생산 못할 거라고 하지 않는데 업사이드가 큰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텐셜이 있는 회사들이 삼성의 이제 비메모리 섹터에서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련된 회사들이 퍼가 낮거든요. 그렇죠. 네, 네, 퍼가 낮아요. 그래서 사실 월드엑스는 예전에 삼성하고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다변화해서 굉장히 큰 회사인데 그런 월드엑스 같은 회사 중에서 삼성하고 붙어가지고 크게 될 회사들이 저는 진짜 한 세네 배 터진다고 보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냥 좀 마시고 그래요. 아,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오늘도 하나 올렸는데 그 올린 글이 죄송하지만 제가 솔직한 고백을 하자면은 그 페이스북 올린 글을 제가 지금 쓴 글이 아니라 10년 전에 쓴 글입니다.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2008년도에 쓴 글을 약간의 표현만 바꿔서 지금 쓴 거예요. 그랬더니 추천이 80개, 90개, 100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인류 탄생 이후 처음 일어나는 엄청난 고통이라고 생각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저도 1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15년 정도 주식시장을 이제 경험해 보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에 솔직히 제가 술취해서 하는 말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킷 브레이크가 나왔나요? 아니면 지금 주식이 10% 빠졌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4% 빠진 거예요. 이게 뭐가 고통입니까? 이게. 그런데도 이게 고통스럽다 힘들다 하면은 이제 주식 접어야죠. 이게 앞으로 여러분 30년 40년 주식수 하다 보면은 시장이 10% 빠진 일이 생길 겁니다. 안 생길 거라고요? 내기 한번 해보세요. 10년 동안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게 안 생기는지 지금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메모를 남겨시고 그거를 나중에 한번 똑같은 상황이 있다 똑같이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냉철 우리 이 친구와 같이 이제 합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써먹을 수 있는 경험이 될 겁니다. 오늘 이 경험을 여러분의 자산을 레벨업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이런 레벨업이 되기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의 힘든 거를 등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술을 마시세요, 술을. 제가 시청자님들을 조금이라도 대변해서 최대한 많이 물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철광 선생님이랑 냉철 형님 뵈면 더 많이 물어봐서 널리 널리 전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 감사하고 자주 봬요.